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.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 네,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, 아, 동시호가 들어갔네요. 2147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2%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심리적인 투심의 반응이 좀 더 크게 나오는 게 바로 코스닥 쪽이 아닌가 싶고요. 현재 동시호가 상황이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고요. 동시호가 여기 누르면 나오는 거 잘 알고 계시죠? 이렇게 보시면 크게 변화는 없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, 대형주들이 일제히 좀 빠지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. 달러는 1180원대에서 크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지금 해외 쪽의 증시를 보니까 항셍도 한 2%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대만 관권지수가 무려 5% 넘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대만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빠지죠?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쪽의 하락인데요. 그쪽이 시총이 높으니까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아시아 증시가 좋지는 않군요. 자, 오늘 시장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.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중화권 증시가 안 좋네요. 아, 그렇죠. 네. 예. 그러니 우리가 좀 버텨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우리 단독으로요. 자, 오늘 시장 흐름들 한번 살펴주시죠.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장 초반에 0.17% 하락, 약보합에서 출발됐는데 낙폭이 좀 더 확대되면서 현재 1.6%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업종별로는 전기전자, 섬유, 의복, 그리고 유통이 모두 2%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고, 종목별로 보면 대형주들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둘 다 반도체에 관련해서 3%대의 하락세를 보였고, 그리고 현대차, 삼성물산, LG건강 등 다양한 업종에서 거의 그 네. 중국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죠. 그 대형주들이 2% 이상으로 하락을 하면서 오늘 조정이 좀 큰 편이었습니다. 오늘 하락세는 수급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로 하락을 견인했습니다. 네, 어제는 사실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 쪽이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받쳐줬는데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요. 외국인들에 따라서 조금 움직임이 있어서 오늘 둘 다 좀 팔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전히 방향성은 좀 매물을 내놓는 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대만 쪽을 살펴봤더니 대만은 설 연휴 처음 증시예요. 아,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일단 한 번은 다 받아내야 돼요. 우리도 그랬었잖아요. 근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좀 얘기들이 우한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대만은 한 4%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, 아무튼 이겨내야죠, 대만도. 예, 그리고 우리 증시도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시장 변화 요인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. 변화 요인이 있었나요? 그냥 매물 나오는 거 아닌가요?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? 새로운 소식을 알아보면 일단 새로운 소식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다. 이거는 맞아요. 추세지만 그래도 새로운 소식이죠. 그렇죠. 사망자 수가 지금 이제 170명, 그리고 감염자 수가 7,800명. 네. 그 중에서 그 거의 95%가 다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네, 네. 그리고 오늘이 조금 특징점이 좋은 소식이 아닌데 웃게 됩니다. 그 사스가 2002년에서 네. 2003년 총 감염자 수가 8,098명이었습니다. 네, 그렇기 네. 때문에 이 숫자를 다가가고 있다는 점, 그러니까 사스 감염자 수보다 더 추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심리가 더 악화될 네.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같은 기간 내에서 벌써 추월이 됐고요. 네. 예, 추월이 됐고 사망자 이런 것도 봐도 시간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우리는 요렇게가 안 되기를 바랬었는데 요게 좀 중국 내에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감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WHO가 아직까지 국제 비상사태를 아직 선포를 안 했었어요? 네, 그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제네바에서 네. 만나서 네. 모두 선포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글로벌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보면 더 확대되었고 공포감이 더 확대되었고 가장 중요한 게 그 1차 감염자는 뭐 이렇게 통제를 해버리면 그 막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다른 외국 캐나다 아니면 일본이나 홍콩 태국 이런 곳들에서 2차 감염자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점에서 저번 주와는 더 확대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
오늘 새벽이죠? 새벽 한두 시쯤 이 그 WHO 컨퍼런스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방송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이 추세대로라면 그 선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설 연휴 전에 유예를 하기 연기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1차 감염자에서 2차 감염자 넘어오는 게 지금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이니까 이제 WHO에서 또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실적도 잘 나고 그래서 잘 버텨줬던 반도체 쪽이 좀 안 좋죠. 우리가 이게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, 원님. 네. 예, 예.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. 네,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가 1.8% 하락했습니다. 네. 거기에 대해서 오늘 국내 반도체 업종이 그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일링스, AMD 실적은 괜찮았습니다. 하지만 그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. 아하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반도체 업황 개선세가 그만큼 크지 않다. 1번. 그리고 아직 나올 때가 아니다.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추정치들이 뭐 더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지수가 조금 매물이 나온 것 같고 일단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네. 거기에 대해서 순보르기 뭐 조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네. 뭐 상승 추세를 꺾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매물을 좀 추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유를 좀 찾았다라고 하면서 매물 추리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드릴 수밖에 없네요. 아 그리고 예, 그 네.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하나 더 준비했는데 또 새로운 소식이 그 해외 언론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. 일단 중국에서 그 밖에 나가지 않고 있는 중국인들이 더 많아지면서 소비는 당연히 줄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해외 기업들이 뭐 수주도 떨어질 네. 수 있고 그 매출도 네. 당연히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. 있게. 실적에 대해서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 부정적인 시각이 더 커지면서 글로벌의 네. 언론의 그런 센티멘트가 네. 부정적으로 변한 게 오늘 좀 특징적이었습니다. 맞아요. 사실 투심이요. 우리 설 연휴 전에는 조금 괜찮았거든요. 그래도 네.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조금 그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. 아마 좀 확산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관련된 얘기들이 잇따라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. 그러니까 심리가 좀 많이 약화가 됐다는 점이 가장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. 오늘 시장에서의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네요. 자, 알겠습니다. 동시효과 상황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변한 모습은 없고요.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참 많이 빠졌네요. 1.8% 정도의 하락입니다. 거의 뭐 중화권의 증시, 대만 증시 빼고 거의 비슷하게 좀, 그러니까 항셍지수랑 비슷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2145.21포인트. 그렇게 말입니다. 2250선 이상에서 지지 여부를 얘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. 14.5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655.68포인트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오늘 좀 가장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.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물론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바이오 제약주들의 움직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예전만큼 세지는 않습니다. 2차 전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했는데 장 마감 무렵에 지금 장 후장으로 들어갈수록 차익 매물이 꾸준하게 나왔다는 게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 바이오 쪽에서의 움직임이 그래도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몇몇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. 이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0.8% 상승 동시효과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일단 코스닥 쪽은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은 일제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